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군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에 따라 새롭게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큰 은혜와 감동으로 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람으로 본문을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아버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기운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귀환길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회개와 또 상처와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물은 아무리 많이 마시고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채워줄 수가 없고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영물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함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맛본 우리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도도 없습니까? 철을 녹이고 반석을 물과 같이 말릴 수 있는 강한 뜨거운 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었고 그 뜨거움은 나를 놔두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고 아 내가 살아갈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신이 되고 자식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이 또 그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 물질, 돈, 이런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이 되어왔고 그래서 하루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그리고 파괴되어지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른 신이 없음을 만천하에 분포하셨고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홀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많은 신을 두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가 신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가 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리고 가정이 모두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만천에 공포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다. 우리나라 사랑 운동 본문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그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좋아서 따라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나라사랑운동본부임을 믿습니다. 나라사랑운동본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나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곳에 만드시고 그리고 사제들의 그 깊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한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음과 깊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절대적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5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보호하시는 애국가의 그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떠한 영화와 존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의 귀한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하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피우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귀한 이 생명력을 갖고 나라사랑운동본부가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장수하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96세 된 저희 노모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96년 동안을 지켜주었고 보호하셨고 정말 그 모친의 세계를 보면은 일제 36년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안고 6.25 전쟁과 고난의 역사와 가난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들 것이 참 좋은 것보다는 양기보다는 음지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가 그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기도하는 그 모습과 성경에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자손 3,4대에 이르러 많은 정말 좋은 축복과 영광을 가져오는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가치 있고 가장 힘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존경과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 운동본부에 들끓고 있는 뜨거운 열정, 기도,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안목으로 나라 사람 운동본부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전 세계 750만의 위대한 글로벌 리더자들을 세워놓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전령자의 사명을 우리 750만의 디아스포라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2부 순서에 말씀을 전하실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정말 디아스포라의 총 사령탑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도전과 가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엄동선안에 이 아침에 모였지만은 이거 우리 박중철 우리 대표님 말씀 따라 이게 좀 헷가닥해야 이 아침에 일찍 나오죠. 헷가닥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데 미쳐야 산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에 미치고 정말 사명자에 들끓는 그 도전과 열정을 갖고 미쳐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미쳐야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위대한 예술가, 정치인,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전문 명성을 갖고 있는 미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치고 나라 사랑에 미치고 통일 한국에 미쳐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미쳐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 사람 미쳤다고 들어야지 저 사람 얌전한 사람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팍 미쳐버려야 돼요. 어디라도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일을 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쳤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미쳤기 때문에 그 땅굴을 파가지고 어저께 우리 임원들이 가서 그 땅굴의 현장을 보고 도라산도 가보고 아 정말 역사의 현장 속에서 분단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아직도 정파자역의 틈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그 거기가 거의 뭐 100m 이상 밑에 뚫어가지고 다 바위를 뚫는 그래서 여기 남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적화야역에 미쳐있기 때문에 저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그 미쳐있는 생각 때문에 지하 땅굴 파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저 지하 땅굴까지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미쳐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 북한
어느 어떤 북한, 그 북한을 녹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하 땅굴 100m 이상 펼쳐 있는 그런 미쳐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북한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전하다, 좋다, 따뜻하다 할 그때가 아니라 우리도 미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른 아침 미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아침 새벽부터 머리 감고 샤워하고 막 정돈하고 이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아침 밖부터 굶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세상을 살면 정말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짧은 설교, 3분 설교 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